감나무도 이렇게 새순이 돋아요. 감도 새순이 돋아서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릴지 모르겠어요. 감나무들이 여기 다. 감나무가 새순이 돋아. 저쪽에는 유자나무고 감나무가 새순이 돋고 이쪽 감나무도 새순이 돋았어요. 이거 다 옛날 땅주인이 심어놓은 건데 감 종자가 별로예요. 그래서 다음에 이제 대봉으로 바꿔야 되겠어요. 여기도 다 받침대에 그냥 언덕이 돼 있어서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교회 지을 자리예요. 교회 조각 성전을 지을 자리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. 땅은 준비돼 있고. 아, 요 밑으로 이렇게 감자가 쭉 이렇게 내가 심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감자밭이 이제 여기도 있어요. 예, 여기도 이제 감자가 한 다섯 줄 심었는데 나온 건 나오고 안 나온 건 안 나오는데 산짐승이 파먹는 수도 있어요. 근데 뒤늦게 나올 수도 있죠. 감자가 산짐승이 파먹기도 하고 또 좀 지나면 장마철 되면 또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네. 감자 다섯 줄인데 중간에 노루나 그런 것들이 와서 파먹기도 하고. 여기는 잘 안 났네요. 난 것은 났는데 이거 많이 잘 나. 요것도 새끼. 좀도 안 난 것 같아도 이거 다 나고 있어요. 조금만. 이게 다 감자. 다 감자 나고 있어. 감자가 다 해볼게. 조금만 기다려. 좀 기다리면 이제 나오겠죠.